제규어 랜드로버의 볼륨 SUV F페이스와 레인지로버 벨라에서 오디오 앰프 모듈이 빠진 상태로 제작 및 판매되어 미국에서 리콜이 실시된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은 2022년형 제규어 F페이스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리콜 대상의 경우함, 오디오 앰플리파이어 마줄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됐으며 영국 솔리오리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제작됐다. NHTSA 보고서에 따르면 암없이 제작된 해당 차량은 오디오 출력이 향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벨트 리마인더 경고음, 방향 전원 신호음, 고급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서 감지하는 경고음 등의 중요 소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규어 랜드로버 측은 지속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솔리올 공장에서 일부 차량의 조립 과정 중함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미국으로 출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계획은 미국 입항과 함께함을 장착해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이 과정이 생략된 상태로 차량이 항구를 떠나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인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 대상은 2022년 6월 8일에서 동년 동월 16일 사이 제작된 제규어 F페이스 18대와 2022년 6월 8일에서 23일 사이 제작된 레인지로버 벨라 52대가 포함됐다.